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안심산 개운사 미타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개운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산에 있는 고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교구 본사인 조계사의 말사이기도 한 이절은 서기 1396년, 그러니까 태조 5년에 무학대사가 현재 위치에 근거가 될 만한 절을 창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운사 미타전에는 여기 보는 것과 같은 아주 이런 힘찬 전서체에 6장의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굉장히 명필이고, 또 이거 어떻게 보면 잘못 썼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너무나 힘드는 일입니다. 그러면 한줄 읽어봅니다. 극락단정 만을 용이라. 극락당이라 하는 것은 보통 절에 가면 아미타불을 모셔놔 하는 정각을 극락당, 극락전, 극락보전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거는 아미타불이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상의 왕인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락당 전이니까 극락당 앞에 마늘용이라. 마늘은 둥근 달, 십오야 둥근 달을 마늘이라 합니다. 마늘과 같은 원만한 얼굴이요. 바로 아미타불을 그렇게 상징하는, 수식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은 극락당 앞에 둥굴과 같은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옥호 금색 조호공이라. 옥호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30 이상 중에 그두 미간 사이에 아주 빛나는 터럭이 하나 있는데, 그 터럭에서 이 세상, 온 세상을 다 밝은 빛으로 비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상징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부처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모든 불법과 사상이 온 세상을 덮는다. 아마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글자에 충실하게 해석을 하면은 옥호에서 나오는 금색 빛은 조허공이라. 조는 빛을 조자고 허공은 비치우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옥호의 금색 광명, 허공을 비추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약인 일념 칭명호. 약이란 말은 가정을 뜻하는 어조사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일념으로, 한 생각으로, 칭명호, 칭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칭호를 할때이 칭자를 씁니다. 명호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아미타불이라든지,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지장보살이라든지, 약사열의 부처님이라든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든지, 그런 부처님의 명호를 바로 그 이름을 명호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일념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즉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등등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그런 뜻입니다. 경각원성무량공이라. 경각이란 말은 잠깐 사이라는 뜻입니다. 잠깐 사이에 원성, 원만하게 이루는다 그런 뜻입니다. 뭘 원만하게 이루느냐 하면은 무량공이라, 한량 없는 공덕을 이루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명호를 잠시 잠깐 부르는 사이에도 우리들에게는 한량 없는 공덕을 이루게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은 잠깐 사이에도 한량 없는 공덕을 원만히 이루리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달아서 해석을 해봅니다. 극락당 앞에 둥근 달과 같은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 옥호의 금색 광명은 허공을 밝게 비추네. 만약 사람들이 일념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은 잠시 잠깐 사이에도 한량 없는 공덕을 원만히 이룰 수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안암산 개운사 미타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